아홉수의 삼재지만은 상반기 초반에 운에는 안녕하세요. 해외신랑의 최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음력으로는 1월, 2월, 3월이고요. 양력으로는 2월, 3월, 4월달 GT분들 나이별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1월, 2월 뭐 이렇게 올려드려도 되는데 보통 운기라는 게 기운이라는 게 한 달 만에 모든 게 정리가 되고 끝나고 막 바뀌는 게 아니다 보니까 3개월 단위로 알려드리는 게 조금 더 정확도가 있더라고요. 통합적으로 나이별로 알려드릴 테니까 참고 잘 하시고요. 좋은 운은 더 상승시키시고요. 안 좋은 부분은 조심하셔서 별탈 없이 잘 넘어가는 상반기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는 27살 쥐띠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요. 주변에서 자꾸 관심을 보이고 집중을 해요. 너 꽃이 핀다. 뭘 했길래 이렇게 예뻐졌어? 장가 갈 때가 됐나 본데 참 멋있어졌다. 요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상반기 운입니다. 그래서 소개팅 자리라든지 선자리, 주변에서 나 이렇게 좋은 사람 알고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이런 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운을 띄고 있답니다. 이제 20대 후반으로 들어가는 나이죠. 이제 결혼해도 될 만큼 어느 정도 나이가 찼어요.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을 텐데요. 이럴 때 예쁜 연애들 하셔서 정말 좋은 짝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39살 되는 GT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자리 정리 정돈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부서의 변동이라든지 사람들이 변해요. 그래서 어수선하고 정리하고 새롭게 자리를 잡아서 가야 되는 시간이다 보니 정신없이 보낼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고요. 저는 사업하는데요. 장사합니다. 이러신 경우라면 나 리모델링 한번 해볼까? 아니면 메뉴를 좀 바꿔볼까? 우리 상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을 좀 바꿔볼까? 변화하자는 운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벤트 해보려고 하신다든지 추가 메뉴라든지 아니면 메뉴 전체를 바꾸려는 노력들 아니면 이제 인테리어를 좀 예쁘게 다시 해봐야 되겠어. 새로운 운기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미리 투자한다, 발전하려고 노력한다, 요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운이 나쁘지 않게 들어와 있어요. 아홉수의 삼재지만은 상반기 초반의 운에는 가정에서나 내 스스로 스트레스는 들어와 있지만요. 진행하는 일에서는 큰 문제 없이 바쁘게 지내라는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열심히 화이팅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51살 되는 GT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전의 흐름이라든지 직장운, 사업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건강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연초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잘하게 아프거나 아니면 좀 어떤 지병적인 게 나와서 장기간 치료를 하셔야 된다든지 그때그때 통원치료로 고쳐야 되는 몸수가 좀 좋지 않는 경향이 느껴지니까요. 이럴 때는 이제 건강검진 하셔서 액땜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자꾸 없던 감기 증상이 왔어. 알러지가 생겼네. 이런 경우라면 병원에 빨리 가셔서 치료를 잘 하시고요. 지병이 생기셨다라면 꾸준한 치료와 운동, 식이요법으로 지금부터 앞으로 이제 말년 들어가기 전에 건강을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3살 되는 GT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기존에 내가 이런 부분을 근심하고 있었어. 이런 게 내가 고민이야. 나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일들이 한 가지씩은 있으실 거잖아. 그 중에 하나의 해결수가 있는 초반의 운입니다. 작년 안에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 힘드셨을 거고요. 몸수 좋지 않아서 고생하신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데요. 2022년도 초반의 운에는 일이 조금 해결된다. 근심으로부터 조금은 벗어난다. 좀 가벼운 시작입니다. 그러시니 2월, 3월, 4월에는 한시름 돌리시면서 조금 편안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75살 되는 GT분들입니다. 네, 마지막 운세고요. 이분들은 혈관이나 혈압
그리고 심장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는 연초의 기운입니다. 자, 우리 명절 앞두고 있죠? 명절에 가족들을 만났을 때 막 화가 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싸움을 일으키시거나 언쟁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화병이 나시거나 우라통 터진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내 자체적으로 알아놓으시거나 병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저 혈압이 있습니다. 당뇨 있어요. 그리고 심장이 좋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라면 특히나 더 주의를 하시면서 초반에는 건강관리를 하셔야 되겠지만 일부러 또 명절 때 가족 만나시거나 어떤 행사적인데 움직이실 적에 없던 싸움을 만들어서 또 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하나가 또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 조금 자제하시면서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2월, 3월, 4월달 GT분들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